양산동은 본촌 산단과 다문화 가족 지원 거점 센터가 위치한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그리고 또그 양산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이웃들의 만남이 펼쳐지는 따뜻한 마을입니다. 이 따뜻한 마을이요,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축제를 준비를 해왔고요. 또 계획하고 있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에는 양산동 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분 모셨는데요. 먼저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치는 동네 따순마을 양산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원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동장 이승자입니다. 그동안 우리 양산동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우리 양산동이 북구 관내 27개 동 가운데 우리 양산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자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모든 동이 그러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는 행정서비스가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동은 건국동에서 분동된 지약 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인간미가 상당히 넘치는 동네, 네. 보이지 않는 탄탄한 정이 흐르는 동네, 네. 어떻게 보면 사람 냄새가 나는 거라고 할까? 그래서 상당히 애착이 가고 좋은 네. 동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동네가 양산동이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뭐 위원장님도 그렇고 동장님도 그렇고 작년에 뭐 7월과 8월에 각각 이렇게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어떤 활동들을 해 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위원장님부터 어떤 활동들을 해 오셨나요?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바쁘게 지냈다실까요? 이제는 양산동 하면 상당히 애착이 가는 동네입니다. 사실 작년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요즘은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먼저 양산동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해선 지역 주민들의 먼저 소통하고 화합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추진한 다문화 가족 고향 보내기, 또한 다문화를 대상으로 김치 체험 봉사, 홀 어르신 나들이, 떡국 나눔 봉사, 초복 삼계탕 봉사 등은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은 행사로 기억됩니다. 네. 그리고 동상님은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어요? 예, 글쎄요. 작년 7월에 발령을 받고 양산동에 올 때는 부담과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과연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다행히 우리 주민들이 다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신 덕에 제가 쉽게 또 이게 가가지고 한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을 내가 얻은 것이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두분 모두 이렇게 이 직책을 완벽히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힘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이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 좀 특별한 행사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어떤 행사인가요? 이번 행사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 무대를 가짐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따순마을 양산동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따순마을 양산동 한마음 축제. 네. 어떤 축제인지요? 그날은 지역 주민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 무대부터 아파트별 체육 행사, 다문화 가족, 가족 상봉, 주민들의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막바지 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것 같아요. 네. 제1회 따순마을 양산동 한마음 축제 이름부터 굉장히 정겹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도 따뜻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따순마을이라는 마을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동장님? 아, 네.
이번에 우리 축제는 우리 양산동 자랑인 양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데 네. 예, 보고 또 즐기고 또 쉬어가며 함께 우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네. 아, 특히 예, 우리 주민들이 마음껏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고 놀아줄 수 있는 자유무대부터 네. 또 아파트별 이렇게 체육행사 또 노래자랑 네. 해가지고 또 재밌는 그 외에 재밌는 다양한 또 축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가서 촬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래자랑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많은 분들 좀 참여를 하시나요? 네, 우리 양산동에는 끼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금북동과 양산동민들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 봅니다. 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8월 31일까지 접수 중에 있으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인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야 이 축제가 더 빛을 발하잖아요. 동장님, 우리 이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예,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홍보맨이 되어주는 게 최고 홍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어떤 행사건 뭐 맛집이건 사람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서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걸 알고 또 참석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양산동은 이처럼 마을 축제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또 뭐 양산동 주민 여러분들과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도 마련이 됐었죠. 네, 어땠었나요? 양산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문화 가족이 어느 동보다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네. 서로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한 가족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런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만 또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이 동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어떠세요? 동장님께서 지원을 많이 좀 해주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이승자 동장님께서는 작년 7월에 부임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일을 저와 함께 했어요. 특히 동장님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과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덕에 이번 축제 시 행정적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도움을 주실 거죠, 동장님? 아, 네. 네. 이제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위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내년 7월까지입니다. 네,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목표는 많습니다. 네. 우리 양산동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다가오는 9월 16일 축제가 별탈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둘째는 주민 자치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 행사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력해야 합니다. 네. 셋째는 올 연초에 선정되었던 공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살기 좋고 아름다운 양산동, 정을 나누는 따뜻한 양산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장님도 우리 양산동 이런 동네로 만들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요? 네. 또 질문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동네는 저 혼자 만들어간 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은 아름다운 양산 호수재가 계절마다 피는 벚꽃과 또 연꽃이 어우러져서 네. 푸른 마을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 모두가 여기서 머물고 싶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사를 오고 싶고 하는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정말 두 분의 바람도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축제를 앞두고 있어서 두 분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9월 16일 펼쳐지는 제1회 따순마을 양산동 한마음 축제에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가지고 두 분에게 전폭적인 좀 지지를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인터뷰의 사람 이번 시간 양산동 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